오늘 새벽에는 사사기 19장, 사장기 17장 18절과 또 판약이 다르게 어떤 네일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이래 나오는데 또 17장 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19장 1절, 17장 6절, 18절 1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파도 분배하고 땅도 분배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리더가 이스라엘 왕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자기 소원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는 대로 19장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유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어떤 네유 사람, 이 사람은 사사기 17장에서도 어떤 네유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며칠 전에 나눴던 거기에서도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19장을 보면서요, 아, 이 레위 한 청년이 어쩌면 같은 동일 인물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레위 집하고 또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고용된 제사장직을 맡고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그 집에 복을 취하는 이런 암몬신, 또 우리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죄악되게 하는 그런 참으로 고용된 제사장직을 했던 그 동일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사기 19장의 그 사건의 배경을 보니까요, 어떤 레위인이, 이름도 없는 어떤 레위인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그 척이 행업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었던. 자, 이 시작이요, 왕이 없을 때 또 어떤 레위인이 그것도 행업한 척과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레위인, 이름도 없는 레위인이 그것도 아내도 아닌 그 척과, 그것도 행음한 척과, 그 다음에 쭉 나가면 레위인의 종이 나옵니다. 그죠? 레위인의 한 종을 나귀에 싣고 이 베들레헴으로 이 첩을 데리러 가는 그 장면, 그 다음에 한 노인, 그 넓은 들판에서 그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노인도 이름이 없고 아무도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부와 성읍이라고 나오지, 기부와 땅도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닌데 또 그냥 이름도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도 상당한 유대 베들레헴의 부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날을 잔치를 해주는 거 보면 상당한 부를 소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제 사사기 19장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무명인으로 성경에, 특별히 19장은요, 무명인들이 등장하고 주로 무명인들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공통점이 또 뭔가? 참, 그 시대에 부패한 사사시대에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또 특정 층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아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어떤 지명도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쭉 가면 맨 마지막에 가면 그렇지 우리가 다 봉독한 대로 그 여인을 불량배들한테 내주는 것도 그 노인의 집까지는 또 갔어요. 노인이 친절하게 영접해서 노인의 집까지는 갔는데 이 노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있을 이때에 동네 불량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요구한 거는 첩도 아니고 그 집에 딸도 아닌데 이 노인이 자진해서 첩하고 딸을 내주겠다 그래요. 저는요 같은 여성으로서 아니 원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원했어요? 어떤 내외인을 원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나서서 딸과 첩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막무가내였는데 또 이 어떤 내외인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줬어요. 굉장히 책임감 없이 왜 유다 베들레헴 그 음행한 첩의 집에 가서 데리고 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목숨을 내놓고 첩을 사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첩을 진정으로 원하고 또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첩을 내주고 자기도 살고 노인도 살고 다 살아요 보면은. 그래서 인간의 정험성이 너무너무 상실되고 인간이 이기적이고 특별히 내유인이 제사장 라인에 있는 그 내유인이 17장 사사기 17장과 동일 인물이라면 미가의 집에서 고용된 내유인일 확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 또 인간의 죄된 모습을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슬픕니다. 이 이름 없는 내유인이 그것도 배회하고 방황하고 자기의 직분이 사명감이 뭔지도 모르고 배회하는 이 내유인이 미가의 집에서 그렇게 신당에 섬기는 그런 고용된 제사장 그 은 몇 푼에 은 열 푼에 은 13겔이라고 나오죠. 옷 한 벌에 그렇게 팔려가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내유인이 가는 곳보다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17장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분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또 자기 첩을 내주는 것도 파렴치하고 죽게 한 것도 파렴치한데 그 시체를 또 낙에 싣고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12조각을 내가지고 얼마나 시체를 정말 사랑했으면 묻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땅에. 근데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이게 청부 살인상가처럼 이 불량배들한테 청부해서 혹시 이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한테 보내고 세상에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는 이러잖아. 애굽 땅에서 우리가 나온 이후로 이때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 흥분하고 총회를 열잖아요. 20장에 가면. 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돼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동쪽 간에 큰 싸움을 일으키는 이 내유인입니다. 와, 베냐민 지파를 그 말살할 만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 이 19장을 특별히 보면서 이 이름 없는 내유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약간 붕괴스럽고 이런 못쓸 인간이 있나 그것도 내유인이 그것도 내유지파가 그것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고용인이든 고용인이든 자원했던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밥상을 위해서 이뤘던 그런 내유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뚜렷한 사명과 사역이 없이 배회하다가 이렇게 내유인이 점점점 타락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내유인은 누군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책, 특별히 그런 레위 지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들입니다. 유대의 베들레헴, 이분이 가는 곳이래요. 17장에서도 이름 없는 유대인이 17장에서도 우리 미가가 물어봐요. 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또 어디서 왔니? 라고 노인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에블레헴 산지, 그 사람의 속한 곳, 그 산지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공통점이 또 뭐냐면요, 한 노인이요. 이 노인도 원래는 이 베냐민 그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노인하고 이 노인은요, 그 집에 남종 여종도 없이 딱 등장인물이 누가 하나만 나타나요? 딸 하나만 나타나요. 이 노인은 누구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중간에 나타나는데, 이래서 이 레위인은 아내가 아니라 첩이 있다는 거. 와, 저는요 레위인에 대해서 얼마나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옵니까? 또 민수기 18장에도 나오잖아요. 레위인은 어때야 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며, 결혼가는 어찌하며 다 나오는데, 레위인은 아내가 아닌 첩이고, 이거는 부적절한 관계이고 성경적인 부부관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정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몹시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한 레위인과 음행한 첩이 주인공이 돼서 19장에 이렇게 스토리를 계속 전개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노인은 이 노인과 또 이 사위, 여기에 사위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는 물론 첩도 아내처럼 그런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본처가 있고 또 첩이 있으면 첩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반열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첩의 아버지를 여기 그 장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인과 노인이 이 이름 없는 레위인을 환대하고 환영을 하지만 반대로 이 에브라함 산지 사람의 이기 때문에 아마 노인은 이렇게 환대했겠지만 반대로 자기 족속들은 기브아인들은 이 레위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에브라함 이 산지가 어딘가 보면요 굉장히 곡창지대고 갈릴리 약간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는 베델과 실로. 그러니까 옛날에 실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에 예배하러 간다고 여호와를. 그래서 그 산지로 좀 모였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나 유대인들의. 그래서 이 레위인, 이름 없는 레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 동족 간의 싸움까지 일어난 이런 것을 볼 때 참 타락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시대가 얼마나 서로 피 흘리는 싸움이 있으면 여호와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사사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봅니다. 특별히 사사기 19장과 창세기 19장에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두 명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잖아요. 그래 노시 보고 있다가 영접을 합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갔는데 밤중에 누가 들어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어와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서 동네 불량배들이 나와서 야,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19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면 동성연애인데요, 이게 이 부분이요. 그 시절에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창세기 때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사사기 때도 동성연애가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잖아. 이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과 여로 성을 두 개로 딱 남녀입니다. 중간 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젠더 성을 우리가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도 지금 의술이 개발됐다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들이 여자라고 합니다. 아니 성 전환을 하지 않고도 내가 여자가 아 난 남자야 그러면 남자로 인정해야 된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소견에 정말 좋은 대로 너무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은 남과 여, 태어날 때 의사가 분별하는 성 두 가지밖에 없다. 중성은 없다. 제3의 성은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데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에 얼마나 악법이 무성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악법 중에서 동성연애 합법화시키고 게이 퍼레이드를 하고 또 백악관에 레인보우 그 사인을 불을 켜면서 얼마나 동성연애를 부추겼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많은 공공장소에 제3의 성을 부추게 되고 또 그런 화장실까지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사회가 몰란해졌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는 백악관 웹사이트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선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11월 3일 이 선거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엄청난 동성연애자들이 벌인 동네 불량배들이 이 사건을 벌인 것 같지만 그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동네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 내유인 이름도 없는 이 내유인과 이 첩을 공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지 못하고 또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이 악한 것들이 이 사탄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택하신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도 이 일이 닥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정관은 무엇이며 성경적인 또 국가관은 무엇이고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올바른 삶의 기준이 없으면 전부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합니다. 이 파렴치한 이 내유인 이름도 없는 이 내유인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정말 판단력도 흐리고요 타락하고요. 음행한 첩도 철이 없고 정수가지 못합니다. 또 지나치게 또 그 장인은요 베풀기 이 돈만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잔치만 베풀어주면 끝납니까? 이 두 부부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건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까지 잡아만 주면 됩니까? 잠 먹이기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고 하고 해결될 줄 알고 계속해서 이 일을 부추깁니다. 아니 노인은 어떻습니까? 노인은 또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불량배들은 맞서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힘없는 여자만 내주면 끝납니까? 자기 딸만 내주고 첩만 내주면 끝납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 파악은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시대 상황과 이 이스라엘 시대의 또 사사기 특별히 19장 이 상황이 너무 흡사해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의 문제는 창세기 19장에서도 사사기 19장에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하셨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특별히 빌 게이트를 통해서 저들이 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ID2020는요, depopulation, 인구 억제 정책을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또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갇히게 하고 스스로 죽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인권이다, 소수 인권이다. 그러면 대다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 소수의 인권자들은 인권만 인권이고 우리 남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들은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정말로 인권은 하나님보다 더 인권을 앞세우는 나라와 민족은 지금까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사람 중심으로 가는 나라와 민족은 지금까지 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왕을 망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11월 3일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놓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성경적인 공약을 내놓고 가는지, 어떤 후보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떤 후보자가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지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법도를 따라가는 그런 후보자를 우리가 찍으면서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 19장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런 한 내윈이나 또 이런 음란한 첩이나 또 이런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장인이나 또 분별력 없는 이런 노인이나 이런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깨워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